네, 도역지 여러분, 저는 지금 이제 알로르에 방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아침 6시 반에 순바섬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7시 반, 8시 반, 9시 45분 지나니까 3시간 15분 만에 알로르 섬에 두 번 비행기를 타고요. 쿠팡을 거쳐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드디어 알로르 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. 아직은 네, 오늘 구한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죠. 근데 이미 저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. 무조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믿음으로 그 낭떠러지에 발을 지금 내디뎠습니다.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요. 오늘 저녁 5시에 13호 원주민 기회에서 여기 이제 부흥회가 있을 예정입니다. 벌써부터 뭐 우리 사모님이 뭐 엊그저께 또 입신이 있었던 것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자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했더라고요. 근데 하여튼간 오늘 저녁 5시에 집회를 할 예정이고, 오늘 또 우리 14호 원주민교회 성도분이 얼마 전에 교회로 새로 이렇게 전도대 스스로 찾아오셨는데, 그분이 이렇게 공항에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. 맨날 그래서 이제 에어컨도 안 되는 차를 타고 갔었는데, 오늘 차에 지금 에어컨도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. 여기 뭐 지금 숫자 완전 특징인 여기 저기 뒤에 샬롬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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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롬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안에 뜨겁지 않고 아주 시원한 좋은 고급차, 인도네시아 고급차거든요. 그 차를 타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고 있고요. 오늘 좀 전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. 이게 참 그렇잖아요. 제가 오늘 당장 카드값이나 또 내일 아침에 30분 원주교회 현장 실사를 가게 되는데, 올라가면 이제 보고 왔으니 건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. 근데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. 근데 또 저녁 5시에는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설교 이제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걸 연습을 하고 되새김질하고 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.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을 때 무엇을 쳐다봤을까요? 사자를 쳐다봤을까요? 아니면 하나님을 쳐다봤을까요? 네, 하나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 기도했죠.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고,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먹고, 근심을 바라보면 근심이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.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, 폭풍과 바람을 몰아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무리를 건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다니엘이 사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줬던 것처럼, 저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,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한 집회를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니, 제가 돈을 뭐 어디서 구해서 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넌 내게 부르지라,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라, 크고 비를 쓰는 내가 보리라 그러셨으니, 예레미야 33장 말씀대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 네, 이상 알로섬에서 박모라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다 따 수고.